잡지. 초점이 안 잡혀. 안 잡히지. 꼬라서 꼬라. 카메라 꼬라서 초점 안 잡혀? 우리 이 밤에 어디가? 어디 가냐고. 이웃집. 뭐 하러 가? 그 하러. 그 하러. 그 하러 이웃집 가고 있어? 아, 오픈데이가 안 돼. 우리 과자 사서 미용실에 갈 거예요. 이 밤에. 아, 너무 세게 안 해도 돼. 머리 끝부분이 갈색이라서 블랙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. 쫙. 비싸 보이고. 오시래기. 과자 고르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? 제가 염색할 동안 기다려야 돼서. 저 오늘 후리스 샀어요. 이거 하얀색.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너무 강해 보일까봐 일부러 좀 밝은 후리스를 샀습니다. 아, 맛있는 냄새 나. 우리 중화해야 돼. 아, 여기 유튜버 두 명이라서 부담스럽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도 유튜버가 있어. 얘기만 짜증나. 아, 여기 미용실 잘 되네요. 아, 여기 미용실 엄청 잘해서 잘 되네. 성황리에. 앞치마까지 하고 하는 거야? 멋있다. 네, 그대 때문에요. 블랙이라서요. 아직 내 차례는 아니군. 근데 내가 웃긴 게 뭔가 손님들보다 더 열심히 해준다? 이 말 들어야 돼. 손님들보다 더 열심히 한대요. 손님들. 안 돼요. 그런 말 하면 손님들 알면 어떡해요. 저 친구가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니까. 머리를 엄청 많이 잘라냈네.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저는 근데 숱도 안 치우고 막 길이도 안 자를 거라 저는 무려 염색약을 4통이나 샀습니다. 머리가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해야 좀 낫더라고요. 머리 안 상해 보이고. You know? 이쪽은 뿌리 염색하고 파마 하셨고. 와, 뿌리 염색 진짜 잘 됐다. 어, 언니 정수리 미인인데요? 지금 딱 예뻐요, 지금. 그 상태. 안녕하세요. 부담스러워요. 여기도 촬영하고 있어. 안녕. 어, 이쪽도 정수리 미인. 네. 네 개까지 들어가는 손님 있나요? 아, 있긴 있죠. 인도 사람들. 아, 오케이. 사와디카. 인도 사람 맞아? 나마스테, 나마스테. 이게 그 산화제 좀 갖다 주세요. 산화제? 우리 가져. 네, 오늘 까보세요. 완전 저렇게 가까이 안 발라도 돼요, 이 사람은. 아니, 근데 오늘 파마해서 샴푸를 안 했거든. 근데 어, 내가 파마했어요, 앞머리. 아, 파마해서. 아, 맞아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린스만 했더니 아, 이게 좀 찢어지는 것 같은데, 머리 같아요. 이게 비닐이라서. 조이사. 네, 갑니다. 옷이나 뭘 아무것도 조심하세요, 들. 뭐.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반띵해요. 귀를 사이로 이렇게 반띵. 그럼 발음 시커니 그렇게 했죠? 네. 그리고 이 뒤로 다시 와. 이 뒤로 다시 와. 그리고 여기를 잡아. 어. 여기를 발라. 그러면 고정이 돼 있어요. 어, 거의 교육 수준인데. 언니가 여기서 할래? 여기가 편할 것 같은데? 그래. 주인님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. 나쁘야? 네. 조금만 해서 계란 같아. 구운 계란. 너 얼굴. 지금 나오는 색감. 나 아까 타조알 같았는데. 구운 계란이구나. 얘 구운 싸, 그 찜질방에 파는 구운 계란. 어, 이거 까면서 그런 거야? 나는 어. 구운 거야? 어, 너 구운, 그 구운 계란 색감 같지 않아? 너야? 이거 되게 하얗게 만든 건데. 정스럽네. 뒤에서 다시 쭉 해봐, 뒤에 있는 거. 아직도 많은 거 같은데, 약이? 어, 저... 야, 여기서 엄청 손가락 부러지겠어. 진짜. 지금 머리카락 빼는 거야? 왜 이렇게 한참 빼? 너무 많아. 허리 아파. 아, 찐이 언니 고생하시네요. 현이 지금 3명 자고 있죠? 네. 오늘 야근 중이에요. 저는 10시부터 일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밤 10시 넘어서까지 머리 만들고 있어요. 워킹홀리데이에 처음 올 때 영어 공부 많이 하셨나요? 아니요, 돈
진짜 안 했어요. 하야지에서 책도 사고 했는데 진짜 벼락치기로 미용 공부만 했어요. 외우기만 했어요. 그냥 손님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영어 단어 공부들? 근데 힘들진 영어. 않았어? 실제로 왔을 때? 영어 써야 되잖아, 손님들한테. 하나도 기억, 인턴이 와가지고 해석해주고.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지. 같은 경우 다 바쁜데 인턴도 샴푸하고 원장님도 커트하고 다른 선생님들 일하는데 나만 영어를 못하니까 자꾸 나 때문에 모든 게 올스탑이 되는 거야. 네. 그러면 너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나 아니면 영주권 따로 많이 오시잖아. 영어 공부를 초반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너무너무 추천해? 아니면 네. 솔직히 안 하고 와도 할 만해? 한인미용실이라고 해도 외국 손님이 꽤 많기 때문에 진짜로 영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안 한다고 해도 자기가 너무 민망하고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. 그게 너무 많이 느꼈어 나는. 난 솔직히 기술직은 그렇게까지 영어를 잘하지 못 그런 전문적인 단어 몇 가지랑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냥 일상회화 정도만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. 기술이 먼저니까. 내 헤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동양인에서도 한국인은 그나마 부드러운 편에 속하면 중국인은 엄청 뻣뻣하고 그리고 웨스턴은 아예 다르고 더 상담의 그 깊이가 깊지 않나? 예민한 이런 이제 웨스턴 손님들이나 에이시안 손님들은 그걸 물어봐. 너 내가 말하는 말 다 이해한 거 맞냐? 어머머머 맞아. 그렇게 하면은 나도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고 했을 때 진짜 클레임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되게 식은땀 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나는. 근데 영어를 물론 안 해도 말대로 진짜 그냥 커트해주고 이렇게 결과물이 예쁘면 되는데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하지. 외우고 그냥 그 문장 몇 개 커트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자를 건지 샴푸 할게 이런 정도만 하면 이제 와서 그래도 직원들이 다른 영어도 알려주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너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느꼈을 때. 돈은 잘 벌리나요? 그냥 명쾌하게 명쾌하게 짭짤합니다. 뭐 다른 한인 레스토랑에서 하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벌어요. 인쇄를 했을 경우 그리고 시급으로 해도 좀 더 벌어요. 내가 완전 외곽에 있을 때 블랙번에서 일했을 때는 캐시로 20불을 받고 일을 했었어. 근데 시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불 받기가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쉽지가 않거든. 너무 샵도 그치. 많고 일할 그치. 수 있는 디자이너 구하기도 너무 쉽고 지금 있는 데는 사실 시급이 되게 적은데 대신 인센이 높을 때는 인센으로 받고 시급이 높을 때 시급을 받는데 인센 아니면 시급인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는 친다는 거죠? 그쵸 그쵸. 근데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영어를 좀 더 해서 외곽으로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. 확실히 시티보다는 외곽이 더 돈을 많이 쳐주는 시급을 많이 주는데 그냥 아예 영어만 쓰는 손님들이 많고 네, 영어를 더 잘해야 돼요. 외곽을 가면 이거 다 흔적이에요 블랙. 이거 뭐라고 손 봐봐. 얘 랩 맞고요. 무슨 이렇게? 인턴이 두 명이나 있어요. 아 너무 세게 안 해도 돼. 오늘 안 돼 끝.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집에 갈 겁니다. 집 가서 머리 말리고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밝은 데에서 보면은 까만 머리를 볼 수 있겠죠? 머리 염색 진짜 잘 됐어요. 근데.